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과거의 성경의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던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공격을 받고 교회가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우선 우리를 사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값을 주고 너와 우리 모두를 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한다 그랬어요. 그 나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샀는데요.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 인성이라든지 신성이라든지 또는 부활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왜곡하거나 조금 더 이것을 깎아내리거나 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 복음의 진술을 훼손하고 물타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3절을 보면 지어낸 말로, 지어낸 말들이죠.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지어낸 말이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았다. 이단들은 늘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2절 후반절이에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과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훼손받게 되었다. 비방받게 되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오늘 그 뒤로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 노아의 때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것,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가르침과 또 시대적 가치관들과 또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복음을 흔들리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혹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나 성도들의 일탈한 모습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도리어 비방당하는 일들도 많이 당하고 있죠. 자, 이것의 결과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멸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의로운 롯과 노아는 건지신 것처럼 오늘의 가치관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는 시대 가운데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깨어서 굳게 서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롯처럼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이 흔드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